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이렇게 공병 리뷰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공병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오늘 진짜 빠르게 빠르게, 항상 빠르게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은 정말 빠르게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공병 리뷰 첫 번째 제품은 이거예요. 포머시의 스노우 화이트 클렌징 폼. 이거는 제가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많이 했던 제품이고, 인스타에서도 추천을 좀 했던 제품인데, 일단은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근데 제가 써본 약산성 중에서 가장 덜 약산성 같은 약산성 클렌징 폼이에요. 보통 약산성 클렌징 폼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거품이 잘안 나고, 세정력이 좀 약하고, 좀 미끄덩거린다, 이런 단점이 생각이 나는데, 얘는 거품도 굉장히 잘 나고, 촉촉하긴 하지만, 미끄덩거리는 마무리감은 아니면서 세정력도 굉장히 좋아요. 아침, 저녁으로 둘다쓸수 있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었어요. 제가 이전 공병 리뷰에서도 몇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약산성 클렌징 폼을 저녁에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메이크업이 다안 지워져서 이렇게 노폐물이 남아있어서 약간 트러블이 좀 올라오는 경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사용할 때 그런 것도 단한 번도 없었고, 마무리감이 굉장히 산뜻한데, 이게 미끄덩한 촉촉함이 아니라 피부에 수분감을 채워서 촉촉한 그런 느낌이라서 굉장히 잘 썼던 제품입니다. 특히 세정력이 좋은 약산성 클렌징 폼을 찾는다 하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그 다음은 요거 소개해드릴게요. 얘는 라포티셀의 AC 데일리 카밍 필링 부스터 라는 제품인데, 이게 아하랑 식물성 바하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리뷰를 올렸을 때는 피부가 민감할 때 조금 따끔거리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거 올리고 나서 좀 쉬었다가 얘를 다시 써보니까 따끔거리는 거나 자극적인 거 전혀 없이 되게 부드럽게 잘 써지더라고요. 근데 이게 피부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하 바하 들어있는 제품치고는 엄청나게 순하고 엄청나게 부드러운 타입이었어요. 되게 그냥 무난하게 피부결 정돈해주는 토너로 사용하기에 괜찮았던 제품이고, 얘는 이 라푸티셀 브랜드의 다른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같이 썼을 때 효과가 정말 좋았어요. 근데 라푸티셀 제품이 아니라 그냥 다른 브랜드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같이 썼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효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라푸티셀 다른 제품들이랑 함께 쓰는 걸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은 이것도 클렌징 제품인데, 맥스 클리닉의 미라클 블렌딩 오일 폼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걸로 맥스 클리닉이라는 브랜드를 처음 알았는데, 홈쇼핑에서 좀 유명한 브랜드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뭐냐면, 첫 제형은 되게 꿀처럼 찐득찐득하고 엄청 꾸덕하고 두께감이 느껴지고 그런 제형이에요. 그래서 걔를 이제 그냥 메이크업한 얼굴에 아니면 맨 얼굴에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펴 바르고 미지근한 물로 살살 유화를 시키면 거품이 나요. 그럼 이제 클렌징 폼이 되는 거죠, 오일에서. 이렇게 해서 이중 세안을 이거 하나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는 클렌징에 엄청 깐깐한 스타일이라서 어떻게 제품 하나만으로 아무리 그래도 이중 세안이 되겠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100% 뾰루지가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뾰루지가 하나도 안 났어요. 그리고 되게 깔끔하게 잘 지워지면서 막 피부가 당기거나 건조해지거나 이런 거는 또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중 세안하기 귀찮은 사람들이 쓰기에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이고, 단점은 이게 눈에 들어가면 너무 아파요. 아이 메이크업은 꼭그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로 잘 지운 다음에 눈에 안 들어가게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 제품은 요거예요. 얘도 토너인데, 하이에진의 라이스필라 오일 토너. 이거 제가 진짜 너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맨날 이거 얘기해야지 얘기해야지 생각했던 제품인데, 이게 지금은 다 써가지고 안 보이는데 원래 층이 나눠져 있어요.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흔들어서 사용하면 되는 제품이거든요. 저는 이거 쓰면서 되게 라네즈 크림 스킨이랑 엄청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라네즈 크림 스킨보다는 좀더 상쾌한? 산뜻한 그런 느낌이 있고, 크림 스킨보다는 좀더 오일감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제형이에요. 크림 스킨은 보습력은 정말 좋은데, 솔직히 사용을 했을 때 약간 미적지근한 그런 느낌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미적지근한 느낌보다는 일반적인 토너를 이렇게 닦아냈을 때의 상쾌함, 그게 좀더 컸고, 전체적으로 사용감이나 이렇게 미끄덩거리는 제형이나 그런 게 쌀뜨물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겨울 동안 정말 잘 썼던 제품이고, 솔직히 여름에 쓰기에는 약간 기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무래도 오일이 들어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근데 겨울에 사용을 했을 때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서 이걸로 이렇게 한번 닦아내면 처음부터 이제 보습감이랑 오일감이랑 꽉 채워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스킨케어 제품들을 써도 보습감이 되게 훨씬 더잘 차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처럼 특히 겨울에 유분도 수분도 아예 없는 건성 피부가 쓰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었고, 정말 추천하고 싶어요. 하얘진 제품들이 전체적으로 되게 순하고 되게 보습감도 좋고, 제품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크림인데 이것도 하얘진 제품이에요. 얘는 블레싱 오브 스프라우트 바이탈리티 크림. 이거는 토너보다 더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이게 제가 인스타그램에 공병 후기에다가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이거 진짜 미쳤어요. 가을쯤에 또 구매해서 사용할 의사 5000%. 바르고 싹 흡수되면 피부결이 보들보들 맨들맨들해지는 게 아주 중독적. 자꾸만 피부결을 만지고 싶어질 정도로 피부가 엄청나게 부드러워지고, 속당김도 싹 잡아주는데, 끈적이는 마무리는 절대 아니고, 너무 좋아요. 이렇게 올렸거든요. 진짜 근데 이게 일단 제형이 되게 특이해요. 약간 수분 크림은 전혀 아니고, 젤 타입도 전혀 아니고, 그렇다고 꾸덕한 영양 크림도 전혀 아니고, 그러니까 포슬포슬한, 굳어지기 직전의 도토리 묵. 근데 진짜 딱 바르면 속당김이 싹 없어지고, 피부 겉표면에 그렇다고 막 끈적이거나 유분기가 남거나 이러진 않는데, 건조함이 정말 다 사라져요. 그리고 밤에 이거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결이 되게 보들보들해져 있어요. 되게 무슨 판매하러 나온 사람 같은데,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제형이 약간 두께감이 있는 제형이다 보니까 아침에 사용할 때는 양 조절을 조금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살짝 발라야지, 많이 바르면은 이게 화장이 쉽게 밀릴 수가 있어요. 여름에 쓰기에는 약간 답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름보다는 진짜 환절기에 딱이에요. 그 피부가 푸석해지고 일교차가 엄청 커지고 이럴 때 쓰면은 건조함을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그 다음 제품은 요거 선크림. 얘는 쌍파의 미네랄 소프트 프로텍트 선크림이라는 제품인데, 쌍파 선크림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무난했어요. 나쁜 점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은 점도 없고, 그냥 되게 무난했어요. 백탁 없고, 밀림 없고, 흡수 빠르고, 그래서 메이크업 하기 전에도 좋고, 그냥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좋은데, 막 그렇게 엄청나게 대박 좋다, 이럴 만한 거는 사실 모르겠고, 그냥 뭐, 무난하게 손이 자주 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재구매를 굳이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궁금하다면 한번 써볼 만한 정도. 그 다음은 오랜만에 쿠션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얘기를 합시다. 얘는 정샘물 쿠션 실러. 저는 페어라이트 컬러를 사용을 했고, 제가 엄청 좋아하고 엄청 잘 썼단 말이에요. 일단 얘가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정샘물 쿠션은 제가 그 전에 다른 제품들 테스트를 몇번 해봤는데 컬러가 너무 노란색이었어요. 근데 얘는 컬러가 그렇게 노랗지 않고, 아이보리. 약간 옐로우가 감도는 아이보리? 그런 느낌이라서, 무난하게, 화사하게, 예쁘게 쓸수 있는 컬러였고요. 되게 깐달걀 같은, 마치 목욕을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완성을 해주는 쿠션이에요. 모공 커버력도 꽤 좋고, 그냥 커버력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피부 표현도 굉장히 예쁘게 잘 되고, 그래서 엄청나게 잘 썼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온 쿠션은 이거 제가 예전에 이벤트도 했었던 에쥬아의 문릿 모이스처 쿠션이랑 문릿 커버 쿠션이고요. 이거는 제가 리뷰해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어딘가에다가 카드를 걸어놓겠습니다. 이거 두개다 한동안 굉장히 잘 썼어요. 굳이 하나만 딱 고르자 하면 저는 모이스처가 조금 더 좋았어요. 근데 그때가 겨울에 사용을 해서 모이스처를 더 좋다고 느꼈던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에 올라간 카드를 보고 오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 수가 있고, 아쉬웠던 점만 딱 얘기를 할게요. 아쉬웠던 점은 컬러가 조금만 더 밝게 나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1호 앞에 아니면 17호를 하나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컬러가 조금만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모공 커버력이 너무 좋아요, 진짜. 그리고 패키지가 너무 귀엽죠? 그 다음 제품은 요거예요. 얘 프레쉬 슈가 립밤 로즈? 뭐 그런 거예요.
프레쉬 제품 자체를 이걸로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왜 유명한지는 알겠는데 동시에 이게 그렇게 유명할 정도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던 립밤이에요. 일단 컬러는 이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데일리로 쓰기에 좋고 사용감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이렇게 녹아들듯이 발리면서 각질이나 이런 거를 매끈하게 싹 정리를 해주는 그런 제형인데 컬러 립밤이잖아요. 근데 컬러가 진짜 20분을 못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컬러 립밤인데 단독으로 사용하면 여기 안에 다 벗겨지고 바깥에만 남아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가 가격을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최저가가 23,000원이더라고요. 너무 이름값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재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거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던 뷰티영의 미스틱 블루 페이스 오일. 사실 이거 되게 아껴 쓰고 있었는데 사용기한이 바닥에 2020년 8월 1일까지라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겨울 동안 써가지고 이렇게 공병을 받습니다. 이거는 진정되는 효과가 좀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피부가 엄청 건조해서 빨개지고 이렇게 열이 확 오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이제 엄청 많이 이렇게 바르면 금방 피부가 진정이 되고 피부가 되게 금방 원래의 상태로 잘 돌아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오일이었어요. 저는 이거 그냥 진짜 열심히 계속 썼는데 물론 엄청 보습이 필요할 때에는 토너 사용하고 뭐 에센스 쓰고 크림 쓰고 이거 바르고 이런 식으로 했지만 사실은 토너 사용하고 나서 진짜 너무 귀찮아 죽겠다 이럴 때는 자기 전에 그냥 이것만 듬뿍 발라도 흐르지 안 나고 수분감 채워주고 유분감도 채워주고 해서 피부결이 좋아지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이거입니다. 헉슬리의 바디오일 모로칸 가드너. 이거는 바디오일인데요. 양이 100ml밖에 안 돼요. 양이 굉장히 적고 제가 이거를 선물을 받아서 쓴 건데 가격이 얼마나 될까 궁금해가지고 찾아봤는데 4만원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구매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포기를 하는 제품입니다. 크림에 섞어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바르면 되는 바디오일인데 그냥 바디로션이나 그냥 바디크림 아니면 심지어 바디로션에 다른 바디오일을 섞어 바른 것보다 더 보습력이 좋았어요. 그리고 피부도 즉각적으로 부드러워지고 오일인데도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심지어는 로션을 발랐을 때보다 마무리감이 더 산뜻했고 되게 수분을 많이 채워주고 정말 잘 만든 바디오일이었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양이 적고 가격이 비싼 거라 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저는 바디 제품에 향이 들어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향이 나도 그냥 은은하게 나서 금방 날라가 버리면 좋은데 얘는 향이 좀 강한 편이고 약간 장미향이 섞인 오일향인데 아무튼 제가 막 그렇게 좋아하는 향도 아닌데 심지어 향이 강하고 되게 오래 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사용감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여태까지 써본 바디 오일 중에서는 진짜 가장 좋았어요. 이렇게 제가 오늘 준비한 공병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되게 많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럽네요.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쭉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까지 많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